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플롯, 그 다음에 플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롯은 호수에서 이렇게 좀 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타는 모습을 플롯이라고 그러고요. 플랫은 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거, 그러니까 예전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플롯은 동사로 쓰여서 액체 표면에 머물거나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앉지 않고 액체 표면에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안 가라앉고 액체 표면 위에 있는 거죠. 이것을 플롯이라고 그러고요. 플랫은 부드럽고 이 레벨이 형용사로 쓰이면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뭐 없이 올라가거나 혹은 텅빈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굽은 것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평평한 것을 갖다가 fl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지 않았는데 그 뗏목이 float 할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뜨다를 float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집인데 어떤 flat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평평한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float, flat. 여기 이제 물 위에 뜨다가 여기 오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시겠지만은 오리가 둥둥둥둥 떠다닌다. 여기 오잖아요. 오리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lat은 이제 오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빠졌으니까 평평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float, 그 다음에 flat이었습니다.